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조금은 이 주요 동작 근육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 힘을 충분히 좀 줄 수 있고, 그리고 발목이나 무릎 이런 고관절들이 조금은 유연해서 어머님 아버님 넘어지지도 않고, 또는 이렇게 뭔가 물건을 집을 때나 또 이렇게 손주나 손녀들을 이렇게 영차하고 안아서 살짝 올리실 때 아야 하고 허리가 다치실 수도 있는 이 상황을 조금은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이었습니다. 자, 무거운 물건들. 안녕하세요. 바른 몸 기쁜 마음의 조혜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느 정도 활동하시고 하루를 조금은 더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는, 관절에 무리되지 않고 또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이시라도 하실 수 있는 아주 쉬운 운동 가르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나이가 들어가심에 따라서 이 관절의 가동 범위도 상당히 많이 저조해지고, 또 이 근손실이 또 많이 와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활동, 일상적인 활동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운동으로 걷는 것도 그렇고, 또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나시는 거, 그리고 혹시라도 무거운 물건을 들으실 때 다치실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미연의 그 사고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운동들을 제가 가르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이 허리 디스크나 또 협착증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지금 이 운동을 다 하실 수 있으리라 제가 생각을 하고 운동을 서서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식사도 하시고 물도 좀 잘 마셔 주신 다음에 편한 시간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필요한 도구는 이렇게 의자 하나 있으면 되시고요. 절대 의자 밑에 바퀴가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의자에서 하시면 안 되십니다. 자, 그럼 의자 하나 준비해 주시고 물도 잘 마셔 주시고 운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 모두 의자 준비되셨죠? 그러면 자,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한국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같은 경우는 좌식 생활을 많이 하는 거라, 그리고 의자에 앉아 계실 때도 이 복부에 힘이 없다 보니 대부분 이런 식으로 앉아 계시는 우리 어르신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자, 저희가 이 골반과 그리고 조금 경직이 되어 있는 등근육 그리고 이 척추 라인들을 조금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가장 편한 상황으로 한번 앉아 봐주시고요. 양쪽 손을 자, 허벅지 위에 살짝 놔주십니다. 자, 이렇게 앉아 계셔도 되십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천천히 몸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천천히 자, 밀당을 하면서 몸을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자, 내 몸이 굽어져 있다. 자, 천천히 살짝만 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만 세워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봐주시고, 크게 호흡, 천천히 후 하시면서, 자, 고개도 다운 시켜주시고, 자, 이 등뼈가 뒤쪽으로 쭉 밀려가듯이, 우리 이 자세는 상당히 쉽게 하실 수 있으시죠? 자, 천천히 다시 올라오죠. 골반을 세워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갖고 와 봐주시고, 천천히 허리를 조금, 자, 이 요추를 하나씩 하나씩 내가 벽돌 쌓듯이 쌓아주는 느낌으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몸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가주시고 다시 내려가 주시고 다시 올라온다. 크게 호흡 들어 마셔 주시고 천천히 다시 천천히 올라오시는데, 자, 혹시 디스크 갖고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이렇게 하실 때 너무 아파요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만약에 그러신 분들은
아프지 않는 그 구간까지만 가주시면 되십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다시 천천히 와주십니다. 자, 내가 많이 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이렇게 중심을 맞출 수는 있어요 하는 그 정도까지 오신 분들은 자 다리를 조금만 더 많이 벌려주시고 자, 이 상황에서 자, 이렇게 끝까지 올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이게 안 돼도 괜찮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할 수 있는 그 정도 상황에서도 자, 가능하시니까 앞으로 살살 내려와 주세요. 자, 둔부와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게 살짝 느껴지실 거예요. 자, 천천히 손을 밀고 상체 올려주십니다. 다시 천천히 자, 이게 너무 몸이 굳어서 이렇게밖에 안 돼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해주시면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많이 굽었던 등이 이 정도까지 많이 펴져서 내려오실 수 있으시니까 매일 꾸준히 조금씩 해주시는 거 상당히 중요하십니다. 자, 다시 호흡. 자, 힙관절을 살짝 이렇게 뒤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접어서 상체를 조금만 내려와 주시고요. 자, 천천히 다시 올라가 주십니다. 다시. 후 하시면서 살짝 내려와 주시고 다시 천천히 올라가 주시고 자 이번에 다시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발을 살짝 다시 모아 주시고 다시 천천히 등 쭉 뒤로 자 척추뼈 하나씩 하나씩 세워준다는 느낌으로 올라와서 자 여기서 앞으로 자 내려오실 수 있는 만큼까지 쭉 내려오시고 다시 천천히 자, 손바닥으로 살짝 허벅지를 밀면서 올라가 주시고 다시 다시 척추 하나씩 하나씩 세워준다는 느낌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가실 수 있는 가동 범위까지 쭉 다시 올라가서 다시 한번 호흡 크게 천천히 다시 쭉 올라오셔서 자, 쭉 내려와 주십니다. 어떠십니까? 괜찮으세요? 자,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 자, 이번에는 자, 크게 호흡 들어 마십니다. 자, 다시 한번 쭉 내려와서 자, 이번에는 제 손을 잘 봐주세요. 자, 천천히 내려가십니다. 정관절 따라서 쭉 자, 손을 살짝 앞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만큼까지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우리 어깨가 갈 수 있는 가동 범위까지 가주시면 되시고요 천천히 올라와서 제자리 다시 천천히 천천히 몸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양쪽 손바닥에 자, 쭉 한번 밀어주시고 천천히 온다. 자, 천천히 올라가시고 다시 호흡. 자, 우리 허리 디스크 갖고 계시는 어머니, 아버님들 만약에 내려가시는데 여기는 괜찮지만 이렇게까지 굽혀서 내려가는 거 너무 아프다 하시면 절대 그렇게까지 가지 마시고요. 한 이 정도에서 멈춰주시면 되실 거예요. 팔을 최대한 핀 상황에서 내 몸이 아프지 않을 때까지 가주시고 협착증 갖고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가만히 시원할 때까지 쭉 간다 팔딱팔또 올라와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발목 관절 운동도 지금 살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목을 잠깐 보이시나요? 네. 자, 오른쪽 발 바닥을 살짝 바닥에서 띄어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들어주시고 내려주시고 다시 둘둘 셋둘 넷둘 발가락을 자 무릎 쪽으로 잡아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갖고 오시고 내려주시고 다시 왼쪽 내려주시고 둘
내려주시고 셋 내려주시고 지 넷 내려주시고 한 개 더 하시면 들어가십니다. 다섯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자 오른쪽 들어주시고 왼쪽 다시 오른쪽 and 왼쪽 오른발 and 왼발 다시 오른발 and 왼발 자 양쪽 발 동시에 하나 둘 down 둘 둘 내려주시고 자 손은 여기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시고요 가장 편한 상황에서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넷 둘 내려주시고 다섯 둘 and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자 두 개 더 해서 열 개 여덟 자 아홉 한 개 더 열 잘하셨습니다 자 요번에는 제가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무릎을 어머님 아버님께서 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 살짝만 이렇게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자 양쪽 의자 양쪽 옆을 살짝 잡아서 하나 내리고 둘 내리고 셋 내리고 넷 내리고 다섯 앤 여섯 일곱 앤 여덟 아홉 열 자 양손 손 다시 무릎 위에 살짝 놔주시고 허리 펴서 쭉 갔다가 와주시고 자 이제 다리 살짝 다시 모아서 왼쪽 허벅지 들어주시고 다운 둘 앤 내려주시고 셋 앤 넷 앤 다시 다섯 내려주시고 여섯 내려주시고 일곱 앤 여덟 다시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다시 양쪽 발 조금만 벌려서 천천히 쭉 한번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조금 더 의자 앞면으로 이렇게 나와서 벌터 앉아주시고요 자 오른쪽 발 살짝 들어서 이 상황에서 그대로 내가 무릎을 펴준다 자 무릎을 펴서 허벅지 대퇴근에 힘이 꽉 들어갈 수 있도록 자 무릎을 저 바닥 쪽으로 쭉 세게 밀어주세요 그래서 허벅지 힘이 조금 세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자 갖고 와주시고 발은 헐겁게 이렇게 풀지 마시고 발가락을 저 무릎 쪽으로 잡아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 허벅지 근육이 힘을 딱 받을 수 있게끔 자 컨트랙션 자 딱 집중해서 쪼여주시고 접어서 내려주시고 다시 들어서 쭉 펴준다 모아준다 다시 갖고 와서 내려주시고 자 이미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셔서 좀 힘들어요 하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계시죠 잘하고 계십니다 셋 쭉 펴주시고 갖고 와주시고 내려주시고 다시 넷 쭉 천천히 내려주시고 다시 다섯 쭉 앤 천천히 내려주시고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다시 다리 살짝 돌려서 쭉 갔다가 천천히 와주시고 자 반대쪽 들어갔습니다 반대쪽도 저희가 다섯 개 하겠습니다 들어서 자 무릎을 쭉 펴준다 최대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쭉 신전 자 완벽하게 익스텐션 해주시고 허벅지에 힘 주시고 밴드 내려주시고 다시 둘 쭉 갖고 오시고 내려오시고 다시 셋 쭉 갖고 오고 내려오고 다시 넷 쭉 갖고 와주시고 내려오고 마지막 하나 쭉 앤 갖고 와주세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다시 다리 살짝 벌려서 앞으로 쭉 한번 내려갔다가 와주십니다 자 이번에는 자 어느 정도 우리 어머니 아버님 준비 운동이 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하체와 복근 이 허리 부분에도 힘을 좀 최대한 줄 수 있게끔 가장 중요한 운동 저희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자가 우리 아버님의 그, 이 보호 장치가 되실 거예요. 자, 양쪽 손은 허벅지를 살짝 올려주시고, 저희가 이미 다 했던 동작입니다. 몸 살짝 앞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네. 여기서, 발바닥에 힘을 착 주시고, 내가 엉덩이를 살짝만, 자, 일어날 때 0차에서 일어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짝만, 이렇게. 엉덩이 살짝만 띄워주시고 다시 앉습니다. 요거는 가능하시죠? 자, 몸을 살짝, 자, 허리를 최대한 똑바로 펴주시고 양쪽 발바닥을 바닥을 세게 딱 밀어서 자, 양쪽 손, 자, 양쪽 손으로 이 허벅지를 내가 이렇게 밀어서 살짝 올라오는 이런 느낌으로 올라오시고 다시 앉아주세요. 가능하시죠? 다시 천천히 상체 내려오시고 자 살짝 손으로 0차 하듯이 0차 자 엉덩이 살짝 의자에서 띄워주시고 내려주십니다. 자 다시 천천히 앞으로 자 손 살짝 잡아서 자 0차 0차 네 천천히 내려주시고 한 개 더 살짝 몸 앞으로 자 잡아서 0차 하실게요. 올라가주세요. 0차 1 내려가주세요. 자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저희가 그 이 강도를 조금만 높여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를 연결을 해서 저희가 똑바로 일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양쪽 손 자, 무릎 잡아주시고 자 상체 앞으로 해서 0차 자 거기서 슉 올라간다 다시 앞으로 이렇게 상체 숙여서 그대로 의자에 앉기. 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다시 상체 살짝 앞으로.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나중에 이제 이 운동이 생활에 적용이 돼서 항상 허리 아프지 않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앉아도 계시고 또 이제 무거운 물건 같은 것도 드실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충분히 드실 수 있도록 그래서 허리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기본 운동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다시 앉아주시고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준비 0차 0차 해서 똑바로 다시 천천히 앉으실 때도 잡고 자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다시 쭉 준비 자 일어난다 0차 0차에서 바로 쭉 올라오십니다. 다시 준비 앉기 다시 그대로 똑바로 다시 내려와 주시고 준비해 주십니다. 일어나실게요. 0차에서 쭉 올라간다 다시 내려가시고 앉아주시고 자 이 동작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조금 더 계속 반복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이 큰 대퇴근이라든지 뭐 뒤 햄스트링 둔부 그리고 중요한 이 주요 이 복근 이 앞에 뭐 복근도 그렇고 이 중심부 안정화 근육들이 좀 많이 발달을 할 수 있으시니까 나중에 이 동작들을 그냥 손을 여기에 놓고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도 좋으시고 만약에 이게 이제 점점점 쉬워진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손 살짝 앞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천천히 앉는다 이 정도까지 되시면 상당히 좋겠지만 이게 안 돼도 좋으니까 요 동작이 될 때까지 계속 꾸준히 연습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 가지만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의자 뒤로 가서 제가 조금은 이 우리 어머니 아버님 무릎이나 이 발목의 과동 범위 그리고 이 고관절의 움직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이 큰 주요 동작 근육들이 조금은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 힘을 좀 많이 받쳐줄 수 있도록 제가 운동의 가동 범위를 조금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일어나 주셔서 의자 뒤로 가주실게요.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 모두 자 의자 뒤로 가서 편하게 서주신 다음에 의자 위에 자 모서리를 살짝 잡아주시고 다리는 조금 골반보다 좀 넓은 상황으로 살짝 벌려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 살짝 스쿼시라고 합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그냥 뒤로 많이 빼주세요. 뒤로 많이 빼셔서 거기서 천천히 쭉 한번 가실 수 있는 정도까지 살짝만 앉으셨다가 살짝 올라오십니다. 자, 무릎 완벽하게 펴주시고 다시 둘, 쭉 올라와 주시고 다시 셋, 둘, 쭉 올라와 주시고 다시 넷, 둘, 쭉 올라와 주시고 다시 이 정도 괜찮으시죠?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스쿼트를 하지만 이 의자를 받치고 어머님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려고 제가 생각합니다. 자, 갈 수 있는 정도까지 지금은 자세에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최대한 무릎도 안 아프고 우리 어머님이 그냥 이렇게 내가 쭉 그냥 엉덩이를 저 뒤로 좀 밀어준다는 생각으로 가서 이 무릎과 발목의 가동 범위를 좀 최대한 이렇게 많이 열어주시고 올라오시면 되십니다. 다시 두 개 정도 더 해주시고 천천히 올라와주시고 자, 한 개. 자, 여기서 저희 5초만 있어볼까요? 5초, 4, 3, 2, 1. 천천히 올라와주십니다. 너무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 동작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한 시간이 되시면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조금 더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고요. 자, 이렇게 운동을 다 하고 나서 저희가 가장 많이 타이트해져 있는 근육을 저희가 풀고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햄스트링하고 둥부를 저희가 이런 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의자를 마주보고 서주신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살짝 올려도 어느 부분도 아프지, 그러니까 허리라든지 다른 그 특정한 부위들이 아프지 않다 하시는 분은 다리를 올려서 천천히 살짝 이렇게 앞으로 당겨주시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올려주시고 자, 허리 디스크 꿰고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절대 막 아! 하고 찌릿하는 그 통증이 오는 데까지 가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자, 천천히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가실 수 있는 가동 범위까지 가서 최대한 물어주시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반대쪽도 자, 다리 올려서 숨 쉬고 자, 다리가 너무 타이트하신 분들은 이게 이렇게 몸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가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몸을 최대한 똑바로 이렇게 의자를 마주 본다고 생각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가 너무 타이트해서 도저히 다리를 필 수가 없어요, 펼 수가 없어요 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 계시죠. 그럴 때는 무릎을 살짝 조금만 구부려도 괜찮으십니다. 거기서 이렇게 가셔도 충분히 종아리 근육도 있고 햄스트링과 둥부가 열리니까 거기서 해주셔도 괜찮으세요. 자, 이 몸통, 체간이 너무 바깥으로 가지 않도록 최대한 갖고 와서 거기서 열어주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 자, 혹시 다리를 올리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계실 수 있으시니까 그럴 때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자에 앉은 상황에서 다리를 똑바로 펴주시고 자, 양쪽 손을 허벅지 놔주시고 허리 최대한 펴서 거기서 쭉 한번 이렇게 내려와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당기는 게 느껴지시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천천히 올려주시고 반대쪽 다리 똑바로 펴서 허리 똑바로 하실 수 있는 만큼까지 갔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이고, 제 발이 잘렸는데 제가 지금 발을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발 뒤꿈치를 바닥에 대고 이렇게 내려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최대한 무릎 펴서 어머님, 아버님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일 수 있는 만큼까지 가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와주시면 되십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조금은 이 주요 동작 근육들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힘을 충분히 좀 줄 수 있고, 그리고 발목이나 무릎 이런 고관절들이 조금은 유연해서 어머님 아버님 넘어지지도 않고, 또는 이렇게 뭔가 물건을 집을 때나 또 이렇게 손주나 손녀들을 이렇게 영차하고 안아서 살짝 올리실 때 아야 하고 허리가 다치실 수도 있는 이 상황을 조금은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이었습니다. 자, 무거운 물건들 절대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지금 저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습관, 요 자세 해서 얘기를 잘 잡아서 겨드랑이를 잡고, 아니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웬만하면 손자 손녀들을 혹시라도 허리 질환이 있으시면 절대 안아달라고 하더라도 안으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허리가 잘못하면 또 나가실 수 있으시니까 앉지 마시고요. 어떡하겠습니까? 다른 걸로 달래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 세수하실 때나 또 양치하실 때 닭이 벌리시고 세면대에서 이렇게 구부정하게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죠. 자, 그럴 때는 최대한 우리 몸의 그 중심을 조금은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게 상당히 좋으신데요. 허리가 너무 무리되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다리 하나를 조금 두꺼운 책이나 뭐 요가 블럭 같은 거를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놔주시면 몸이 상당히 좀 편하십니다. 자, 이렇게 다리 하나를 살짝 올려놓고 거기서 이렇게 세수하셔도 되시고, 안 그러면 이렇게 양치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허리에 무리가 좀 덜 가십니다. 자, 요 정도 참고해 주시고요. 요번 연도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 또 제 영상 시청해 주신 많은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운동 통해서 건강이라기보다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체력이 많이 증진이 돼서 일상적인 생활에도 도움을 또 많이 받고,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식사하시는 그 영양소들이 제대로 흡수가 돼서 배출도 잘 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몸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건강이 조금 더 향상이 될 수 있는 이런 해가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영상 가지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 이 밑에 꼭 남겨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있는 대로 바로 답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요. 자, 이 영상 통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매일매일이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